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소개해드릴 단 하나의 공연 큐레이팅 쇼. 저는 큐레이터를 맡은 뮤지컬 배우 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인의 피가 끓고 있는 큐레이터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 큐레이팅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 방송의 정보력을 한층 끌어올려줄 또 한 분을 모셨잖아요.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이 씨와 민정 씨를 도와서 공연의 이모저모를 다양하게 조사해올 열혈 큐레이터 안정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민정 씨, 공연 혹시 자주 보세요? 저 공연 정말 좋아하고 자주 보는데 작년에는 좀 못 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쵸.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정말 좋아합니다. 종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주로 지인들 공연 많이 봅니다. 아, 네. 그쵸. 많으실 테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막상 봐야지 하면은 막 결정장애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 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 공연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엔 유령이 살아요. 그는 스스로를 팬텀이라 부르죠.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운 존재. 근데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난 그녀에게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이제 그녀는 내 삶의 전부예요. 저는 오늘 우리 민정 씨, 종민 씨 그리고 앞에 계신 스태프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굉장히 설레고 또 기대도 많이 되지만 특별히 제가 직접 출연하고 있는 팬텀을 첫 공연으로 선정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약간의 좀 백을 썼다고 할까요? 네.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 이 뮤지컬 팬텀에 대해서 카이 씨가 간략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잘 알려진 그 가스통 루르의 원작 소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팬텀이 이 팬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그리고 뭔가 악행 어떤 그런 큰 이슈를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뮤지컬 팬텀은 어떻게 하다 그 팬텀이 가면을 쓰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크리스틴과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팬텀의 캐릭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서정적으로 또 스토리에 젖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뮤지컬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원작은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오페라의 유령과 팬텀은 다른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셨던 적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팬텀을 또 색다른 시선으로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도 네. 해보고 또 나의 취향은 어떤 작품인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카이 씨가 그 지하에 사는 숨어 사는 가면을 쓰고 사는 그 남자 주인공이시잖아요. 맞아요.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팬텀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는데 여기에는 그 팬텀이 더욱더 인간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릭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어요. 에릭. 예, 그래서 팬텀 에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출연하고 있고 그 무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팬텀의 가면을 벗지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맨 얼굴로 나오니까 예, 가면을 벗겼어요. 뭔가 지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느낌으로 네네네. 출연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